미술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골드스미스 미술대학에서 파인아트를 공부를 하고요. 벨기에로 넘어가서 또 패션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 돌아와서 첫 개인전 From Me to Me라고 해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제 4기 유중 아트센터의 입주 작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 철, 종이 어떤 재료의 구분 없이 공간 안에 평면이 아닌 입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품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람객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장르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루스트의 소설 중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안에서 주인공이 마들렌 쿠키를 보고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로의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쫓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제 작업 또한 기록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 누군가가 제 작업을 봤을 때 마들렌의 쿠키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체 작업의 주제는 관계와 소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오랜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그 안에서 작업으로 바로 녹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자체가 실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이 사실 일반 직장과는 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은 좀 특별하거든요. 그런 특별한 하나의 경험들이 제가 작품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메모를 간단하게 해서 기억을 살려서 작업을 합니다. 작품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제가 쓰는 메모나 일기를 바탕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설치 작품과는 다르게 작품이 하나 설치가 되고 그 작품에 관련된 텍스트나 제가 직접 쓴 글들이 함께 전시가 됩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쭉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제 담당 선생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셨어요. 제 작품을 보면서 제 작품의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왜 너는 캔버스를 선택을 했는지를 더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캔버스여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로 공간 안에 설치를 하기 시작했던 건 영국 유학 시절부터였거든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 질문에 제 스스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게 되면 그 질문의 대답을 찾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물건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분야에 여자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시작이 된 일이었어요. 사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가족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가족 이외에도 근로자들과의 갈등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 작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요, 최근 제가 진행 중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퍼펙트 화이트 카펫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직접 사용한 장갑이에요.
그래서 직접 사용한 장갑을 가지고 제가 카페트를 만드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카페트를 만드는 의미는 노동의 의미를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랑 일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하나같이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 있는 카페트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거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 곳이 이 카페트 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한 땀 한 땀을 표현해낼 수 있는 장갑들을 소재로 이용해서 제가 카페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최근 제가 드로잉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꼭 적어라는 작업이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탕 선물 속에 병 속에 든 사탕 선물 속에서 꼭 저거를 먹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가리키는 파란색의 사탕 젤리였는데요. 그 젤리를 먹기 위해서 영차영차 손을 제가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이게 잡히지 않아서 병을 쏟아붓게 되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손으로 짓느냐, 저걸 그 어떤 목표 지점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안 선택을 하고의 순간들이 매번 찾아오는데 바로 일상 속에 소소한 선택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드로잉으로 담고 싶었고 이제 이 드로잉을 통해서 설치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트토이를 모으는 수집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아트가 장난감과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작업 중에 머리가 없는 형체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일명 무드맨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드맨이 가진 이야기를 가지고 아트토이와 카툰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떤 재미적인 요소보다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기존의 설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시각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작업 이후에 할 작업들은 아마도 카툰 영상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관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저와 이제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작업에 영향을 주고받는 계속 이런 생활들을 지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또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